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경산 아이파크 2차의 아파트 분양이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저조한 계약률, 그 시행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분양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아무래도 경산 아이파크 1차의 사전 점검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나면서 좀그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 점검이라는 게 건설사에서 우리 아파트 잘 지었습니다. 네, 다 지었으니까 이제 입주하기 전에 한번 보러 오세요라는 개념이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하자 찾기 바쁘죠. 또 하자 없으면은, 괜찮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경산 아이파크 1차의 사전 점검에서, 난리가 났죠. 지금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고, 사진은 인터넷에 계속 떠돌고 있고, 그러면서 2차 분양 계약은 당연히 힘들 거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계약 해지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요, 경산 아이파크 2차의 입주 예정일이 2025년인데,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2027년 입주로 연장이 됐어요. 공사 기간이 거의 2년 정도 연장이 되는데, 다르게 생각하면요, 현재 자재 수급이나 공사 인력,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2025년까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거고요. 만약에 내년까지 공사 우리 입주할 수 있습니다라고 만든다고 한들 아이파크 1차의 상황을 봤을 때 그때 또 사전 점검에 가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계약률도 저조하고 하니까 그냥 계약 해지하고 공사 기간을 늘려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 다루었듯이요, 2020년 부동산이 급등할 때 건설사들이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게 아파트를 분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파크 2차의 분양가는요, 1차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현재 1차의 경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84 타입으로 3억 원대 중후반으로 호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4억 원대 분양을 희망하는 2차 아이파크의 경우는요, 사실 분양하기 힘들죠. 입지도 바로 옆에 있는 데다가. 제가 최근에 이런 내용 많이 이야기하죠. 동일한 입지라면은 현재 낮은 가격대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공사비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고분양가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분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죠. 곧 있으면 또 그런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경산 아이파크 2차 입지를 보면요, 영남대학교에서 경산시 암양읍 쪽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지하철 2호선을 도보로 이용하기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결국 경산 암양에 4억 원대 아파트를 분양하기보다는요, 대구로 조금만 들어오면은 구축에 괜찮은 입지에 아파트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4억 원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일례로 저는 수성구 만촌동에 메트로팔레스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분양이 힘든 상황인데요. 또한 아파트 계약은요, 475가구 중에서 421가구가 미분양으로요, 24가구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계약 해지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합당한 배상액을 받을 수가 있겠죠. 회사 규정에 따를 겁니다. 2년간 청약은 부진했었고요. 그 사이에 공사비는 상승하면서 사업 시행사인 JPR 개발의 자금 운용 여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부동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건설사보다 시행사들이 지금 자금 여력이 안 좋다. 고금리로 인해서 시행사들의 파산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우려 섞인 내용들이 나왔었죠. JP개발 유동 자산은 1,423억 원이었지만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1억 2,500만 원이라고 할 정도로 단기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었고 재고 자산과 분양 미수금을 바로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시행사에 자금 문제가 발생하고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도 착공 이후 대부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계약 공사비 약 1,767억 원 중에
공사가 끝난 8.24%의 공사비 약 146억 원을 미천구 공사금으로 분류해놨다고 합니다. 이 말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자기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돈도 못 받았다는 거죠. 또한 2022년에는요, 1,100억 상당의 경산아이파크 2차 사업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또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추후에 분양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요, 최근 대구 경북에서 아파트 공급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서고 있죠. 그리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조금은 뒤로 밀린다는 점, 그 점은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듯 하고요. 최근 공사비가 올라가고 또 물가 올라가서 분양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2021년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급등할 때 사람들은 가격이 높다고 안 샀어요.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안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분양 가격이 그때보다 훨씬 더 높죠. 그리고 그때보다 금리가 약 1.8배 정도 더 높아요. 자, 분양 가격은 이만큼 올라갔고 금리는 더 높은데 사람들은 당연히 분양을 안 받겠죠. 할인 분양까지 기다리거나 주변에 괜찮은 신축, 저렴한 아파트들을 매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이 고착화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는 아파트 현장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또 나아가서 건설사들이 파산이나 부도가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암울한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내집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